바다캠프 학교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캠프 학교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제학교 등 학생들의 수상활동 체험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핑과 패들보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말리포입니다. 충남 태안군 말리포입니다. 바다 캠프 학생 해양 스포츠 프로그램은 우선 상담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 후 예약, 그 다음에 학교의 행정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약에 따른 날짜를 확정을 하고, 날짜가 도달했을 때는 날씨를 확인해서 날씨가 좋을 때 체험을 진행합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체험은 일정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을 해야 맞습니다. 안전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을 합니다. 체험 진행을 마친 후에는 계약에 따라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바다캠프 교육 특징은 안전교육 중심, 그리고 학생들이 처음 수상활동을 하거나 또는 깊은 바다에서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구명조끼 착용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안전한 활동을 할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인이 됩니다. 준비 운동하는 모습인데, 슈트를 입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고, 수상활동을 하기 전에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바다캠프의 연혁을 살펴볼 건데, 2016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2023년, 작년 기준으로 7월에 근흥초, 7월 30일, 잼버리 참가하는 미국 학생들이 와서 해양 스포츠를 체험을 했고, 8월 20일 말리포 고등학교 예산 전자공고 모항초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일정은 날씨에 따라서 날씨가 좋은 날을 선택하여 일정이 변경되어 진행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나쁘거나 그럴 때는 학교 스케줄에 따라서 일정을 날씨가 좋은 날로 옮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바다 활동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안전이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중학생 캠프, 서령고 학생 소모임, 노원고 지역아동센터 학생, 서해아이들 학생, 홍성의 장곡 지역 아동센터 학생, 모항초 서산 참학 학생들 서핑 패들보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날씨와 관련돼서는 내용은 같습니다. 바다캠프 학교 프로그램 연혁 기준으로 보면 2016년부터 체험 활동을 시작해서 국제고,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최근에는 고등학교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했고, 서핑 강사 연수를 받은 전문가 교육을 하며 대한패들보드 연맹에서 발급하는 패들보드 국제 강사 과정 수료 자격증을 강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임명구조 자격이 있고 생존수역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플레스큐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과 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추고 말리포에서 2016년부터 8년에 걸쳐 안전하게 해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다캠프는 수상레저 업체 등록이 완료되어 있고 모든 수상레저 기구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해양경찰서에서 매월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프로그램 기준으로 5일차 학교 프로그램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1일에 할 수도 있고, 3일에 할 수도 있고, 5일에 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약 문의를 하면 프로그램을 학생들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PDF 파일로 이렇게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PDF 파일을 확인을 하고, 내용을 본 다음에, 예약 확정을 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5일차 기준으로 해서 1일차는 먼저 실내 안전교육, 서핑 기초교육, 일시 착용법, 패들링 테이크오프를 실내에서 교육을 하고, 해변 교육과 서핑은 준비운동, 해변 패들링, 테이크오프, 서핑을 진행을 합니다. 2일차에는 안전수칙 교육, 서핑 기초교육, 방향전환, 패들아웃, 서핑 자세 등 실내 교육을 하고, 해변에서는 준비운동과 함께 패들아웃, 방향전환, 서핑을 하게 됩니다. 3일차 교육은 역시 안전수칙 교육, 서핑 기초교육, 리시 착용법, 패들링 테이크오프 교육, 그 다음에 해변에서는 준비운동, 패들링 테이크오프, 서핑을 하게 됩니다. 4일차 기준, 준비운동, 패들링 테이크오프, 서핑. 생존수영 체험하기는 잔잔한 바닷물에서 안전하게 바다 활동을 할수 있도록 생존수영 체험하기를 합니다. 5일차 기준으로 준비운동, 해변 패들링 테이크오프, 서핑. 생존수영 체험하기. 이 프로그램은 그 학생들의 학년, 그 다음에 수준, 경험, 이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이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리시 착용, 안전을 위해서 리시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바다의 환경, 조속,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 그 다음에 바람, 파고, 조수, 조속 현상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좀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말포 위치는 약간 반달 모양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해양 스포츠를 진행하는 장소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안전수칙 기준으로는 서핑할 때에 다양한 어떤 영상 사진을 이용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시설 기준은 1층은 30명 정도 실내 교육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교육은 영상으로 되며, 그 다음에 서핑 자세라든지 이런 거는 요가 매트 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시설은 슈트룸이 남자, 여자 별도로 있고, 구명조끼 룸이 있고, 구명조끼는 이제 복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도에다 구명조끼를 놓고 그걸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 프로그램을 할 때는 1층에서 미리 강사 선생님이 기본적인 그 준비를 해놓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온수 샤워, 남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 그 다음에 사물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다 캠프 학교 프로그램, 특히 서핑 패들보드에 관한 안내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2024학년도 학교 프로그램, 바다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학교나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문의를 해주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3258-6747로 학교 체험활동 문의를 해주면 원하는 가능한 원하는 날짜에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날짜가 예약이 돼 있다면 그 날짜는 할수 없기 때문에 미리 날짜를 확인해서 문의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3월 달에 만든 이유도 대부분의 학교가 3월에서 4월 정도에 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안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리 만들어서 영상을 제공을 합니다.